네, 산업 생산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위축된 영향이 컸는데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내수 회복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수빈 기자. 네, 지난달 투자를 제외한 생산과 소비 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2.7로 전월보다 0.4% 줄었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로 21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 소폭 늘은 반면 관공업 생산이 3.6%로 크게 줄었습니다. 관공업 중에서도 제조업 생산 감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이 8% 줄어들고 자동차 생산은 14.4% 감소해 2020년 5월 이후 최대 감소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생산 감소에 대해 반도체는 업황이 좋고 수요도 좋아서 견인 업종이지만 지난달 워낙 높았던 만큼 기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반짝 반등했던 소비도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재화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는 1.9% 감소했습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승용차 등 내구재 등에서 모두 판매가 일제히 감소한 영향입니다. 반면 투자는 두 달 연속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설비 쪽 항공기 도입 영향으로 전월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건설기성은 토목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들어 1.7% 감소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